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실 참사랑 정원입니다. 여기는 온실하우스 5층에 있는 여러 아이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벚꽃이 화사하니 보라색으로 예쁘게 꽃이 폈고요. 이제 예쁜 모습이죠. 앞쪽으로는 작약꽃이 폈는데요. 올해는 두 송이밖에 안 내줬습니다. 꽃을 여러 송이가 폈으면 예뻤을 텐데 두 송이가 폈는데요. 내년을 또 기약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아리 조각한 곳에다 향나무와 호랑이 발톱 바이솔, 오색 기린초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놓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멘트 화분에 심어 놓은 곳인데요. 이곳에는 오색 기린초와 호랑이 발톱 바이솔, 거미줄 바이솔, 기린초들이 합식해서 심어 놓은 곳인데, 이렇게 풍성하니 자리를 잡아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새등 종류를 알봄재단과 오색기린초, 치마 호랑이 발톱 바이솔 이렇게 잘 풍성하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앞전에 터분에다 단독으로 하나씩 심어서 기른 아이인데요. 호랑이 발톱 바이솔인데요. 이렇게 물도 예쁘게 들고 어린 자국까지 이렇게 내어주고 저희 집에서 효자 노릇을 하는 굉장히 풍성하고 예쁜 호랑이 발톱 바이솔입니다. 꽃가루가 날려서 요즘 굉장히 막 앉았네요. 꽃가루가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터분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또 돌이 홈이 파져 있는 돌인데요. 여기에다 호랑이 발톱 바이소를 심어놨는데 어린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한 가족이 돼가지고 풍성하니 아주 어미점이 예쁩니다. 호랑이 발톱 바이소입니다. 이곳은 참나무 조각을 해서 심어 놓은 여러 아이들인데요. 노란새등과 붉은 바이솔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이 잘 자라주고 있고요. 또 이곳은 슈케라가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제가 이 꽃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장이 서로 틀린 휴케라 두 종류를 작년에 심어놔서 이렇게 좀잘 성장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입장이 틀리죠? 오른쪽, 왼쪽,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거는 올해 또 들여온 애입니다. 같이 어우러져서 꽃이 피면 꽃 색깔도 틀리고 입장도 예쁘고 서로 틀리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정원 있으신 분들은 휴케라 노지 월동이 가능하니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꽃이 너무 화려한 예쁘죠? 입장도 참 예뻐요, 휴케라가. 화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예쁘죠? 밑에는 연화 바이솔인데요. 장미꽃 송이처럼
풍성하니 예쁜 입장을 내어주고 얼굴을 내어주고 어린 자가들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예쁘게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연화바이솔입니다. 이곳에는 시멘트로 만든 스티로폴 분경 화분인데요. 이웃님이 분경 화분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 그러셔서 이걸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해봅니다. 그때 심었던 아이들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성장을 잘해서 분경 화분에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새담도 아주 잘 자라주고 여러 아이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 그러셔서 이웃님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영상을 설명을 하는데요.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밑에 있는 화산석은 붉은 바이솔인데요. 어린 자구를 삥 둘러서 예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본 세던과 호랑이발톱 바이설을 합식해 놓은 것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자랐습니다. 겨울 되면 알봄이 빨간이 물이 들어서 치마 호랑이발톱 바이설과 어우러지면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은 파란 모습인데요. 이제 겨울에는 굉장히 예쁩니다. 금낭아도 온실하우스에서는 다 졌습니다. 꽃이. 굉장히 예뻤었는데 노지에서는 이제 꽃이 피는데 여기 온실하우스는 다 이렇게 져가는 모습이라 미워졌네요. 여기는 또 향기 달맞이인데요. 분홍색으로 피는 달맞이고 또 노란 낫달맞이가 있는데요. 두 종류의 달맞이 꽃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꽃이 피는데요. 꽃이 많이 머물었습니다. 올해. 여기 화분도 분홍새담과 연화바이솔, 호랑이발톱 바이솔 합식을 했는데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옆에도 시멘트 화분에 합식한 아이인데요. 덜나물과 같이 합식을 했었는데 예쁜 색상과 어린 자구들이 나와서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졌죠? 오늘은 온실하우스 안에 있는 여러 아이들을 담아봤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